오늘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에서 21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했지만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아이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가오는 11월 본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한인이 체크아웃을 통해 진료비를 숨겨 탈세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 퀸즈 한인타운에서의 교통티켓 발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내 범죄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1일 뉴저지 채널5C가 한국의 날 재정기념행세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뉴저지주는 해당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미 전국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미국이 요즘의 비즈니스석 요금으로 탑승할 수 있는 극초음속 여객을 개방 중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스당 내 토머스 제퍼슨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전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에서 21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하던 비행기가 추락했지만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코리 미 연방항공청 대변인은 오늘 오전 10시경 브룩셔 휴스턴 이그제큐티브 공항에서 쌍발 MD-87 경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공항 울타리를 통과하면서 추락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프로펠러가 지상에 충돌하며 불길이 치솟았지만 동체와 꼬리 부분의 두 개 엔진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승객 18명과 승무원 3명 등 21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부상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부상자는 가벼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관계자는 비행기는 이륙 후 고도 상승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쪽으로 이동하다 공항 울타리를 건너 들판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2015년에 제조됐으며 172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비행기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아이젠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11월 본선거에서 한인 줄리 원 후보 등 6명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20 인구 조사 결과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아이젠 인구는 총 1만 1,000명으로 이 지역 전체 인구의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인구 조사 이후 1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20년 인구 조사 때 뉴욕시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7.7%나 증가한 것은 아이젠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이젠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의 아이젠 인구는 66만 631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14만 8,84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시 전체 아이젠 인구도 2010년에 비해 34만 5,000명이 증가해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5개 보로에서 모두 인구가 증가한 인종은 아이젠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아이젠 인구 증가는 지난 6월 뉴욕시에서 6명의 아이젠계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힘이 됐다며 롱아일랜드시티와 우드사이드 선거구에서는 11월 본선거에서 한국계 줄리 원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줄리 원 후보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민 왔고 어머니가 네일살롱에서 손님들의 발을 문지르는 모습을 보며 가난하게 자랐다고 그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6월의 예비선거 때 티벳, 네팔, 벵골 등 아재계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예상보다 낮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카이로팩틱 병원을 운영하는 한인이 체크아웃을 통해 진료비를 숨기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열린 연방법원 심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스리스 지역에서 카이로플래틱 병원을 운영하는 49세 한인 박모 씨에게 6개월의 실형과 보호관찰 1년, 추징금 25만 2,764달러에 벌금 1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한인 박모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상해 전담 변호사들을 통해 소개받은 고객들의 합의금에서 치료비로 총 79만 2,819달러를 받았지만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씨가 상해 전담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425장의 수표를 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체킷신을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받은 체크 27만여 달러를 체킷싱하는 방법으로 소득에서 누락하고 연방국세청 IRS에는 연소득을 9만 5천여 달러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도 상당 부분의 소득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체킷싱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선고 공판에 앞서 탈세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퀸스 한인타운에서 교통표지판 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의 2021년 운전 중 교통위반 티켓 발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퀸즈 플러싱 백구 경찰서와 베이사이드 111 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법규 위반 티켓 건수가 9,4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표지판 위반의 비율이 무려 12%에 해당하는 1,1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1,16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 중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98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백구 경찰서에서는 교통표지판 위반이 687건, 과속이 530건, 신호 위반이 527건으로 나타났고 베이사이드 관할의 111 경찰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700건, 교통표지판 위반이 485건, 과속이 491건 등의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발부된 운전 중 교통 위반 티켓은 총 37만 7,682건으로 티켓 발부 원인은 과속이 9만 1,809건, 교통표지판 위반이 5만 2,681건, 안전벨트 미착용이 2만 7,554건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또 다른 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지하철 범죄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 당국은 승객들의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발이 묶였다가 다시 뉴욕시 지하철 탑승객이 2배 이상 많아지면서 지하철 내 범죄 증가에 따른 희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지하철 탑승 시 휴대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주위를 잘 둘러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경 뉴욕시 첼시의 한 지하철역에서도 폭력 사건이 발생해 23세 남성이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다른 누군가와 다툼이 벌어져 병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전 열린 MTA 이사회에서 뉴욕시 지하철 내 절도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50%, 강도 등 강력 범죄 사건은 1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중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잠에 들어 있었거나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용의자들로 하여금 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올 가을 들어 뉴욕시에서는 매일같이 범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 감시 카메라에 찍힌 남성은 새벽 4시경 웨스트 4번가 개찰구에서 한 26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맨해튼 타임스퀘어역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에 40대 여성을 밀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9일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 안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의 가슴팍을 발로 세게 밀어쳐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아래층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27일 맨해튼 센트럴역에서는 두 남성이 싸움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의 머리가 움직이는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의회가 미국 50개 주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념 행사는 오는 10월 21일 한복의 날에 성대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저지 주의회는 테너 플라이 씨가 다가오는 21일을 최초로 한복의 날로 선포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은 뉴저지 민주당 상원의 로레타 와인버그 원내대표와 고든 존슨 하원의원, 밸러리 허틀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상하원이 합동으로 가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의문에는 한복의 날이 25년 전인 1996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과 함께 한복의 기원은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민족의 전통 의상이라는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앞서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억지 주장에 분노한 한인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협의회 AAYC의 주도로 뉴저지에선 테너플라이시를 해외 최초로 시작해 클로스터시까지 두 소도시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주 차원에서 한복의 날이 기념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그만큼 한인사회의 정치력이 신장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한복의 날 선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확대 및 기념하는 행사까지 주도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려고 노력한 한인 청소년 단체의 노력에 많은 주민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복을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중국의 유튜버와 그리고 또 그 드라마를 사극에 한복을 입혀 드라마를 만드는 중국에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뒤의 역사는 유튜버나 드라마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가 개입된 문헌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정치인들에게 10월 21일을 한복의 날과 동일한 크레인 한복 데이를 선언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AAYC 브라이언 전 대표는 미 전국 최초 한복의 날 기념 결의안 채택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그 기념 행사도 성대하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행사는 4시부터 6시까지 하울러 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지사 캠프를 비롯해 고든 존슨 하원의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과 앤서니 큐러턴 버겐 카운티 셰리프 그리고 경찰들 등이 영의정, 좌의정, 삿도, 포졸 등의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화려한 패션쇼를 선보입니다. 마크 진나 테너플라이 시장 부부도 우리 전통의 신랑 각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통 혼례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국악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최진수 명창이 이날 공연을 위해 한국에서 방문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즐거운 포토타임이 마련되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다양한 볼거리들이 성대하게 준비 중입니다. 테너플라이 휴일러 파크에서 해외 최초 한복의 날이 개최됩니다. 뉴저지주 한복의 날 선언문을 이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문화를 지켜야만 우리 것으로 남을 수 있는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한국인들의 많은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채택된 결의문 내용에서도 모든 뉴저지 주민들이 한복의 날에 참여해달라는 당부가 담겼습니다. 마크 진나 테너플라이 시장이 행사 당일 이 기념 결의문을 대독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90분, 일본 도쿄에서 미국 LA까지 2시간 45분이면 갈 수 있는 극초음속 여객기가 미국에서 개발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김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스타트업 허미어스가 음속의 5배인 마5로 나는 여객기를 2029년 시험 운항을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속력은 현재 국제선 여객기의 5배에서 6배 정도 빠른 속도이며 지난 2003년 운항한 에어 프랑스의 초음속 여객기 콩고드도 100석 정도 규모의 최고 속력 마2였습니다. 허미어스의 AJ 피플리카 최고 경영자는 초음속 여객기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의 기술과 자금 조달 환경을 고려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주 고객층이며 속력과 항공기 운용 비용을 고려하면 20석 정도 크기의 비행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금은 지금의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엘리드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49억 8천만 달러인 극초음속 기술 시장은 매년 10% 가까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에는 121조 9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초음속 기술 개발이 빨라질수록 극초음속 여객기 시장과 더불어 관광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뛰어든 허미어스는 지난 3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도 손잡고 초고속 항공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미 공군과도 6천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연구 사업장을 개설하는 등 발빠르게 사업 확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욕시 의회 이사당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동상이 철거됩니다. 그는 노예를 소유했다는 과거 때문에 철거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뉴욕시 의회 이사당을 100년 이상 지켜온 7피트 높이의 토머스 제퍼슨 동상이 철거 이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833년에 세워진 5피트 높이의 받침대에 앉아있는 인상적인 동상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회 이사당 원형 홀에 전시된 제퍼슨 동상의 속고 모델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지만 600명 이상의 노예를 거느리고 흑인 여성 셀리 해밍스와 함께 6명의 자녀를 두기도 했던 과거 때문에 노예 소유주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부 흑인과 라틴계 의회 의원들은 노예 소유주로서의 제퍼슨의 과거를 들며 철거를 요구했으나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사건으로 인종적 불평 등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철거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의회는 17일 만장일치로 동상을 철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상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연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17명의 역사가 그룹인 제퍼슨 동상을 주지사의 방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시 공립학교가 개학 후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성년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뉴욕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성년자 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미성년 사망자 수가 30명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 공립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뉴욕시는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지만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데다 현재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일주일 동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워싱턴 DC 앞 자택에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펼칩니다. 민권센터는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상원 사무처장의 의견에 개의치 말고 반드시 연방정부 예산 조정안에 이민법 개혁안을 포함시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 상원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통령의 결정에 공개적인 지지 뜻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연방 의원들도 예산 조정안에 포함된 서류 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를 보장하는 이민법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검찰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사건 전담 신설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티모시 시니 서포 카운티 검찰총장은 커뮤니티 내 이민자들이 갱단, 인신매매, 금융사기 등의 주요 타겟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신설하게 됐다며 신분, 인종, 언어 등의 문제로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알려주며 용의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카운티 검찰은 이민자 범죄 피해 관련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이메일로도 관련 상담 문의를 접수 중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 프로모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 세입자들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뉴욕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렌트 세입자 가운데 42.8%, 즉 10명 중 4명 이상이 프로모션 혜택을 누렸지만 2021년 3분기에는 그 비율이 22.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택근무를 마치고 직장에 근무하는 뉴욕커들이 늘고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등 맨하탄 일대 대학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서 맨하탄 일대 렌트 수요가 급증한 데 반해 공급량이 줄어 시장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오름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